다음으로 정보사회 지은 원장께 묻겠습니다. 정부기관 부처에서 전산조직을 이용해서 전자시스템을 사용한 데는 반드시 어떤 검증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죠.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2년 대선 과정 때 채택한 이 투표지 분리기, 여기도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야죠. 예, 정부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검증이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. 예,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악성 댓글 관련 대책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국민 의식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거, 기술적인 거,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런 사회진흥원보다 문화진흥원이 필요하죠. 이거는 거기서 하셔야 되죠. 그리고 손 원장님, 악성 댓글 관련 대책. 예. 종합적인 걸 한번 좀 제시해 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의식을 높여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의식을 높여야 될 거냐. 방법론이 문제죠. 또 제도적인 문제, 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